신랑 때문에 오셨어요? 네. 신랑이 좀 많이 아프신데? 예, 네, 많이 아파요.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달도 안 남았어요. 지금 아파서 지금 병원에 계시잖아? 예, 예. 응? 근데 갑자기 아프신 거네. 네. 군대에서, 군대 생활하셨네? 네네. 군대 생활하시다가 갑자기 아프셔서 지금 병원에 응급실로 치료 가신 것 같은데, 예. 갑자기 쓰러지신 것 같아. 예. 근데, 한 달도 안 남았어요. 아우, 근데, 참, 언니가 좀 안쓰럽다.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, 예. 응? 그냥, 있는 돈, 없는 돈 다 쓰러다가 신랑이 다 까먹고 가네? 네. 신랑이 다 까먹고 자식 새끼하고 뭐 먹고 사냐? 어떻게 살겠죠, 뭐. 응? 아유, 안쓰럽네. 그냥 뭐, 왼수라고 생각하고. 응, 왼수? 예. 그렇죠. 근데 젊었을 때도 그렇게 바람 피고, 응? 저 가더니, 아휴, 기어코는 그냥 집만 대고, 이제 가시네. 고마워요, 가는 게. 가는 게? 예. 더 어떻게... 고생 안 시키고 가는 게 더 고마워요. 마음고생, 몸고생, 참 많이 하셨네. 네. 왼수가 따로 없었어요. 그러시겠어. 근데 한 달 안 남으셨어요. 한 달 안 남으셨고, 네. 가시고 나면 본인이 무지하게 힘들어요. 있는 돈, 없는 돈, 지금도 돈은 없지만, 네. 있는 돈,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진짜 해야 되는데, 자식하고 먹고 살기가 좀 바득해. 그럼, 뭐, 좀 펴질 날이 있으려나요? 내년에요. 내년에. 근데 이분이 아닌 말로 가시면 네. 내년에 편해지겠어요. 그래요? 네. 가시는 분의 죄송한 얘기지만 네. 언니친 사실은 짐이었어. 뭐 군대 생활 하셔도 네. 아휴, 너태까지 언니가 이게 살렸네. 그렇죠. 어? 한 푼도 안 벌고. 네. 근데 한쪽이 마비가 왔어. 마비가 갑자기 풍 맞은 것처럼 마비가 하고 여기서 머리에서 네. 어? 마비 왔어. 그래서 한쪽이 자꾸 이상해. 네네. 근데 군대에서 네네. 주작 맞은 것 같아요. 그래요? 응. 그거 못 느끼셨어요? 예, 네, 아니 몸을 좀 아팠는데 네.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못하고 병 가라 그래도 안 가고 고집이 너무 세갖고 말도 안 듣고 엄마가 속이 썩으러 뭉들어져. 네. 젊었을 때부터, 응? 군인이니까. 네. 그냥 막 바람 피던, 그래도 여태까지 애들 때문에, 여태까지 아들 내미 둘 때문에, 자식 때문에 좀 살았네. 네. 울고 살았네. 네. 맨마다 울고 살았어요. 응. 근데, 기어코는 울고 살고 바람 피고 그렇게 저하더니, 이제 아프니까 이제 엄마 옆에 와 있네? 그러게요. 다 망가진 상태에서 오더라고요. 어떡하냐, 그것도 엄마 팔자니. 그래도 뭐, 더 이상 고생 안 시키고, 간대니까, 그거라도 감사해요. 왼수 같지만, 그거라도 어디에요. 1년이다, 2년이다 고생하는 사람도 있는데, 뭐. 나는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엄마가 참 불쌍해. 그 세월을 참 어떻게 견뎠어? 자식 때문에 견뎠죠 뭐. 아무리 자식 때문에 견딨다래도 뭐 네. 어떻게 할 수 자식 보고 없고. 그냥 살았는데 아이고 빚도 많네. 신랑이 빚을 여기저기 다 저질러놨네. 예, 네, 그 빚 갚느냐고 엄청 고생했어. 그 빚 갚느냐고 아주 그냥 안 해본 거 해본 거 다 해봤네. 예, 네. 나중에 알았어요 빚이 있는지도. 그러니까 세상에 아유 너무했다. 근데 세상에 지금도 갑자기 저렇게 쓰러지면 그것도 하긴 그렇게 갈 팔자니까 죽을 팔자니까 또 그게 된 건데 주작 맞았어. 아. 주작 맞아서 머리 한쪽에 이렇게 내에서 벌써 움직이고 치매 걸린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자꾸 그는 짓하네. 예 네, 맞아요. 그래서 저기 치매 그거 저기도 그 검사인가? 그것도 해봤어요. 그 치매라고 네. 맞지? 예, 네, 치매라고 나오더라고요. 근데 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.
근데 그 아저씨의 치는 저승사자가 보일 텐데 그 얘기 안 하세요? 자면서 햇소리 할 텐데. 네, 그 소리 한번 아니 무서워서 그래서 같이 안 자거든요. 네. 저기 뭐 누가 자기 딜을 간다고 자꾸 오라 그런다고 그래서 자기는 가기 싫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자꾸 옆에 잘 이렇게 자잖아요. 그 아저씨가 자면 저승사자가 서 있어요. 그러니까 자꾸 무서운 거야. 예. 막 욕도 해 막. 예, 맞아요. 욕도 하고 예. 안 간다고 18-18 욕해요 막. 예, 예. 혼자 막 궁시렁대고 그래갖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. 엄마는 또 그거 또 엄마도 무서움이 많아. 예. 그래서 그 옆에 안 가잖아. 안 가요. 무서워갖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. 아니 저기 뭐 누가 서 있는데 뭐 까만 옷 입은 예, 아저씨 막 얘기를 해요. 그러면은 소름 끼쳐갖고 이렇게 햇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나는 뭐 그런 게 어딨냐고 막. 엄마 눈은 안 보이니까 예,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 아저씨 눈에는 보여요. 예. 근데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. 근데 지금 병원에 모셔놓고 지금 오신 거잖아. 답답하니까 예, 그래 맞아요. 지금 몸이 독이 퍼졌어요. 온몸이 독이 퍼지고 혈관이 다 퍼졌어요. 그래서 어쨌든 의식 있다 없다 돌아오는 것 같은데. 네 맞아요. 병원에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혹시나 그래도 미용이나 고뇌에도 지푸레기 하나 잡아보려고 이 사람이 살 수 있나 더.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실망을 그렇죠. 걷어보려고. 예. 그 어쩌냐? 근데 실망이 없는데. 어쩔 수 없죠. 근데 부 인연이 아닌데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게 참 용타. 응? 서로가 왼수끼리 만났는데 예. 왼수끼리 만나서 아들을 둘 낳고 그렇게 살아온 것만 해도 참 엄마가 여태까지 예. 속이 썩어라 뭉들어져. 근데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속을 세게 써. 살아있을 때도 다방에 가서 내가 봤을 땐 다방에 가서 여자애들 취하고 막 그랬는데 많이 응? 그랬어요. 그래서 그것도 내 눈으로 발견도 하고 그래갖고 이혼까지도 막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. 그리고 엄마 속이 썩어라 뭉들어졌지. 주저앉아서 울고 싶으면 울고 진짜 아닌 말로 많이 고생하셨네. 네. 근데 끝끝내 이렇게 가시네? 고생을 시키고? 뭐 이 사람 운명이 여기까지라면 근데 솔직해서 뭐 이 사람한테 미련도 별로 없고 처음에는 아픈지를 몰랐을 때는 이혼까지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제 미안한 것도 있고 고마운 것도 있고 왼수놈 이놈 저놈 다 찾았고 뭐 가 좋은 데나 갔으면 좋겠어요.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냥 우리 애들하고 나랑 잘 먹고 잘 살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냥 잘 갔으면 좋겠어요. 그냥 미련도 없어요. 좋은데 가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네. 근데 갑자기 근데 병원에서 갑자기 한 달 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음의 준비하시고 우선 나중에 네. 뭐 인연이 된다면 다시 한번 오시는 거고 근데 네.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. 지금 그게 지금 답답하고 너무너무 지금 허무하고 지금 그래서 지금 오신 것 같은데 예, 일도 막 터지고 예, 일도 그러니까. 터지고 그래서 지금 아빠가 일 저지른 거를 엄마가 다 마무리하기 바빠. 예, 맞아요. 예? 마무리하기 바쁘고 진짜 지쳐. 예. 오죽 지치면 이렇게 왔으라고. 근데 아휴 불쌍하네. 제가 봤을 때는 참 엄마가 불쌍합니다. 불쌍하시는데 어떻게 내 팔자냐고 저기 하셔야지. 지금도 그러고 살아요. 네.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. 여자 인생이라서는 포기하고 사셨네. 예. 네. 자식 보고 사셨는데, 근데 내년부터는 아빠가 그렇게 가시고, 아빠가 가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. 예. 네. 근데 저승사자가 있는 가시는 거는 어떻게 문명도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아무리 구슬하든 뭘 방법을 하든 그거는 가시는 거는 재축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. 가시는 거는. 그러니까 그냥 좋은 데 가시라고 예. 잘 빌어주시고요. 예. 우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예. 그리고 내년부터는 좋아져요. 엄마가 살아가는데 내년부터는 그래도 내가 좋아지고 올해는 금전, 인간 모든 게 나가를 수전이야. 아. 엄마가. 예.
그러니까 여태까지 고생하는 거. 근데 내년에 가셔서 네. 앞, 이제 돌아가신 분에게는 미안하지만 네. 좋은 데 가시고 좀 한 1년 정도 이제 계실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렇죠. 내년부터 좋아지면서 또 새로운 남자가 또 만날 수도 있고요. 네. 좋아집니다. 이제 엄마가 또 열심히 또 사시면 열심히 사시잖아. 그러니까 사시다 보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. 네.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. 그렇게 네. 하면 알겠습니다. 아마 복 받으실 거예요. 예, 고맙습니다. 여태까지 예, 고생 많이 하셨어. 예, 고맙습니다. 네.